그러니까 해발이 몇 미터죠? 그러니까 500 500m 정도? 네. 뭐가 좀 선선해야 재배가 잘 될 텐데 여기 해발도 막 그렇게 높지 않고 지금 계속 연일되는 폭염으로 좀 재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좀 작황이 어때요? 지금 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전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아무래도. 네. 이게 6월 17일 날 파종했는데. 6월 17일 날? 그럼 좀 농가분들 다른 곳도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네요. 예. 네. 이게 처음에 파종부터 해서 장마가 길게 하는 바람에. 예. 네. 파종부터 해가지고 길게 장마하면서 비가 자주 오고 하니까 고온 데다 보니까 오게 농사에 아주 애를 먹죠. 지금도 지금 오전인데도 벌써 30도가 넘었으니까요. 네. 아마 요즘 몇 년 동안에 이래 되는 게 처음 같아요. 올해 이런 날씨가 처음인 네. 것 같아요. 네. 10시, 11시 오전에 이게 30도 넘어가는 거는. 여기 그러면 그 밑거름이 이런 건 다 저희 제품으로 좀 이용해 보셨나요? 예. 네. 그 지금 농가분이랑 같이 계신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는 팔아 주는 일이 담당이고요. 아, 농가분들하고 이렇게 수확한 거를? 예, 네, 재배 관리도 같이 겸하고 있고. 아, 재배 관리도 같이 겸하시고. 네. 농가분들 컨설팅 해주고 유통까지 예. 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예. 선생님께서 농가분한테 지금 뭐 저희 제품을 좀 그 소개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예. 그 계기가 있었을까요? 다른 가재를 써봤는데, 예. 친환경 무 양배추 재배에 있어서, 이제, 최고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 방제가 잘 되는 게, 코리아 아그로 거였어요. 아, 직접 실험을 예. 해보셨나 보네요. 예. 예. 지금 여기가 어쨌든 그 농가분께서는 여기가 굉장히 올해 고온이라서, 농사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 분명한데, 일반 그 여기 지역에서 관행농하고 비교하면 어떤 정도 상태일까요, 지금? 관행농도 지금 뭐, 지금 10시가 조금 넘어가는데요. 네. 30도가 넘으면은, 잎이 다 처집니다. 그렇죠. 잎이 처지겠죠. 네, 잎이 처져서, 한 5번 이상 처졌다 올라붙었다 하면 소생 불가하는, 예. 제품, 농산물로서 판매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죠. 이 정도 유지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한낮에도 잎을 좀 유지하나요? 네. 한낮에도? 완전히 이게 차 터지진 않고. 예. 거의 뭐, 여기서 약간 더 이제 쳐졌다가, 오후 되면은, 한 5시 되면 다시 다 이렇게 잎을. 그러니까 잎이 이렇게 많이 안 쳐진다는 얘기네요, 여기는. 예. 근데 뿌리 상태가 좀 많이 좋다는 얘기네요, 여기는. 그 고온기 때 선생님께서 처방하신 농가분한테 처방한 방법은 어떤 걸로 처방을 해주셨어요? 밀양요소, 콤비, 네, 캔마그, 캔마그, 아바나토, 아바나토, 네, 그렇게. 네. 저희가 이제 고온기 때는 고온 스트레스 받을 때 저희가 캔마그랑 이제 사실 아바나토를 많이 권장을 드리는데 거기다 이제 콤비까지 같이 넣어주셨네요. 그 뭐 질소 인산가리 보다가. 그렇죠. 밀양요소가 여름 작물 재배하는 데는 굉장히 역할이 좀 중요하게 하더라고요. 아,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사실상 또 이렇게 잘 쓰러지질 않고. 예, 예. 밀양소를 넣는 게. 예. 네, 그렇죠. 좀. 무는 병도 덜 오고. 저 좀 병도 덜 오고. 예. 어차피 이제 무농약을 하실 테니까. 예. 농약을 못 치시니까 병도 덜 오게 해야 되고. 좀 짱짱하게 키워야 되니까 이제 밀양요소를 같이 넣어주시는 거네요. 여기 말고 또 대파밭도 지금 있으시다고. 예, 예, 바로 예, 예. 거기 한번 가볼까요? 예, 예. 그,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작년에 쐈는 게. 유박이랑 일반 예, 복합비료만. 예, 예.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쓰신 거예요? 그 올해는 하이그린하고. 하이그린하고. 엔텍. 여기도 하이그린하고 엔텍은 미끄럼을 넣으신 거네요? 네. 다 들어갔어요. 작년하고 좀 뭐 어떤 게 좀 다른 거 같아요? 차이가 많네요. 작년에는. 예. 이게 쓰러져가지고 싹 비워내고 새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지금 뭐 손해를 좀 많이 봤었는데 지금 올게는 하이그린을 써놓으니까 지금 그 이게 최종 마지막 심 받는 게 6월 28일까지 심었거든요. 지금 크는 거 보면은 작년하고 올게 따지면은 20일 늦게 심었거든요. 예. 근데도 지금 저러고 정상적으로
소개시험보다 컸는 데는 지금 작년보다 더 컸어요. 심고 나서 비도 지금 엄청 많이 왔는데 길게 오래 됐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으면 아마 추비를 두 번은 줬어야 되는데. 이건 수확 보통 언제쯤 하세요? 여름 대파 이거는? 이건 9월 5일. 9월 5일? 예. 지금 예상은 그쯤 하는데. 예, 한 달만 잘 버티면 되겠네요. 지금 비만 한번 써놓고 와주면은 우리도 추비도 지금 하이그린 사다 놓고 지금 불길하고 있는데. 아, 비가 안 와도 지금 못 두고 있어요. 예, 예. 작년보다 일단 작황이 일단. 예. 올해 기후 환경이 안 좋았음에도 작년보다 작황이 지금 좋은 상태네요. 예. 그렇죠. 뭐. 그 지금 김회장 월중하다 그러잖아요. 3일 전에 왔다가 하고 차이가 이만큼 막 매일 나니까 월중마다 나니까 내가 봐도 좀 하루하루 틀려.